21평 전원주택을 단독으로 쓰고 있는 기고양이 5월이의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착해서 발소리가 나고 울면서 소리가 나면 현관에 기다렸다가 나와서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매일 거의 나와서 친밀감을 표시를 하기도 하고, 이게 고양이가 인사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파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를 자유자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예, 그렇게 하고는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가 쳐다보고 인사를 하고, 이제 또 밖으로 나가려고 급한 마음에 뛰어내리려고도 합니다. 여기 높아서 여기는 뛰어내리면 안 되는데, 자기도 자신이 없는지. 야, 이리 와.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가면 또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저는 이게 왜 이러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뭐 인사하거나 친밀감 뭐 이런 거를 표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걸어 다니면 이렇게 발에 거의 묻어서 다녀요. 그리고 제가 밖에 나와서 뭐 잠깐 뭐 이제 풀을 뽑거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도 나와서, 저녁에 오후에 제가 갔을 때는 바깥나들이를 합니다. 데크 위에서도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뛰어다니다가 제가 들어가면 따라 들어오고, 또 밖에 나가면 또 따라 나오고, 발걸음, 이 발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걸어다니면 잘못하면 밟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정어정 걸어다닙니다. 계속 이렇게 뭐, 제가 퇴근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오는데, 계속 이렇게 장난을 걸기도 하고, 옆에 앉아있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빨리 사료를 달라고 하는 건데, 그전에는 딱딱한 사료를 못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섞어서 줬었어요. 처음에 데려다 놓고는 얼마 있다가는 섞어서 주기 시작했는데, 섞어서 준 사료에 섞여 있는 딱딱한 사료도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딱딱한 사료만 먹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지금 모습이고요. 다 먹고 배가 좀 불러지면 다시 장난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이, 아파. 계속 뭐 바지가림을 붙들고 올라오려고 하든지, 안 그러면 발꼬락을 물려고 하든지, 뭐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장난이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니에요. 요 몸무게는 지금 20일날 잰 몸무게거든요. 네.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290몇 그램 정도였는데 이제 920g 정도 되죠. 요거는 이제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먹기 쉬운 사료를 다 먹고 또 더 찾는 건지 장난을 하는 건지, 이렇게 혼자 장난하고 먹고 자고 장난치고 하루 일과더라고요. 고양이의 일과. 그래도 배가 고파지면 그 좀 젖은 사료가 없더라도 마른 사료도 혼자 먹으면서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